저 화장품까지 싹 집어 가는 것 좀 봐. 아니 저러니까 안 묘할 수가 있어. 이 노철주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? 배 안 아프세요? 아니, 신기하게 하나도 안 아프네. 그 봐요. 앉아만 있지 말고 나와서 같이 해요. 아, 난 됐어. 엄마, 같이 해. 그래. 안녕하세요. 어디서 본 얼굴인데? 우리 프로그램 나오는 리포터잖아. 아 맞다, 허브랜드 갔던. 어제 엄마도 같이 봤잖아. 근데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? 제가 엄마 가회 붙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. 인사하세요. 엄마 가회 선생님이세요. 이 아가씨가? 만나서 반갑습니다. 최세영이라고 합니다. 일찍 왔네? 어, 시간이 남아갖고. 뭐 시켜야지. 급하지. 맞아. 오빠가 준 생일 선물. 이쁘네. 고마워. 그래도 내 생일 기억해주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네. 그랬나? 만약에 한 명이 더 있다면 그건 내 친엄마겠지? 오빠 똑바로 얘기해줘. 나 한번 파양됐다가 다시 입양돼 크면서 눈치만 늘었어.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고 마음의 준비도 됐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줘. 나 찾아온 사람 있었지? 그래. 그게 누구야? 내가 지금 더 싫고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내가 그런 여자 딸이라서 우리 엄마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? 나보고 그 여자 따라가라고 하면 어떡해? 제 마음에 든다. 둘이 사귀는 것 같지? 그 많은 리포트 중에 왜 하필 저 아가씨를 골랐겠니? 다시는 안 만날래요. 정말 싫어요. 저 계속 그냥 엄마 딸 하고 싶어요. 피카디리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 2층에 가서 짝사랑하던 남자를 생각하면서 혼자 울기도 많이 했어요.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. 나 기자 부를 거야. 우리 애 데리고 와!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. 너 똑똑히 들었지? 예린이가 싫다면 포기하기로 한 거. 나 이렇게 못 죽어! 이렇게 못 죽어!